이 뿌리는 인체에 여러 효과가 밝혀진 단풍마이고, 오늘은 법제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에 자주 오르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식물과 나무들을 접하게 되고 인체의 모든 약의 원천은 이런 식물체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성이 좋은 약들을 찾아 세상 지치고 병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중 단풍마는 마중에서 약효가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큰 특징은 잎자루가 넓으면서 길고 잎모양이 단풍잎을 많이 닮았다고 해서 단풍마라 부르며, 뿌리줄기를 말린 것을 천산용이라 하여 주된 약재로 씁니다. 먼저 양리실험에서 단풍마의 디오스게니는 심장근육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혈압강화와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성기관지염 117명에 대해서 1~2일 만에 가래가 적어지고 양도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천식억제 작용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관상동맥 혈류량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뇌혈관 확장과 통증을 완화시켰으며, 면역세포 및 대식세포의 탐식 능력을 증강시켰습니다. 특히 암에 관한 실험에서는 탁월한 억제작용이 있었는데 이중 위암과 식도암, 갑상선종 유방암, 대장암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장기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간과 폐암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줄이는 항암 효과가 밝혀지기도 했으며, 간경화증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갑상선종 8명 환자에 대해서는 유효가 7명, 무효가 1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때 단풍마 뿌리를 복용 후 20일 전후에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고 종양이 작아지며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한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2개월 전후까지 계속 복용하면 종양은 더욱 작아지고 연하게 되었고, 보통 3개월을 복용하면 외관상으로 종양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갑상선기능항진증 5명이 치료 결과에서는 안구돌출 증상은 현저하게 호전되거나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심계항진과 식욕항진, 손의 다한증 및 수전증 등의 증상도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100% 호전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요추염자와 염자통에 천산용을 탕제로 달여 복용한 후 효과를 보기도 했으며, 근육을 이완시키고 혀를 잘 순환시켰습니다. 단풍마는 약성이 좋은 겨울과 봄에 뿌리를 굴취해 사용합니다. 먼저 뿌리 외피에 묻어있는 흙을 탈탈 털어내고 물에 담근 후 소리나 장갑으로 빡빡 밀어 겹피에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씻어놓은 것이 물이 빠지게 되면 가위나 전지가위로 최대한 짧게 썰어줍니다. 짧게 썬 것은 독성과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키기 위해 삶은 물로 꽉 채우면 되고, 2일 정도 물에 푹 담궈주셔야 합니다. 또한 강한 쓴맛이 거의 줄게 되어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부담이 줄게 됩니다. 만약 대충 달여서 먹게 되면 배가 몹시 심하게 아프게 되는데, 실제 복통과 설사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마우스에 대한 독성작용은 복강 내 탕제를 주사하면 9.9g이었고 생약은 19g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잘 건조되게끔 햇볕에 며칠간 바짝 말려주면 되고, 천산용은 태양광에 말리거나 볶아도 약효는 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5g씩 700cc의 물로 대추와 감초를 넣은 후 반량이 되게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저는 차로 먹는 것을 주로 선호하다 보니 이때 기름이 묻지 않은 후라이팬에 10분 내외로 볶음 방법을 선택했고, 볶으실 때는 검게 타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음용은 찻잔에 1개 정도 넣고 차로 우려 마시면 되고, 산이나 밖에 나가실 때는 보온병에 3개 정도 넣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풍마는 맛이 매우 쓰면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은 사람과 몸이 냉한 사람들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복용 후에 어지럼증과 복통, 설사, 가슴 답답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협심증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신중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